마법의 모자에서 꺼내는 개와 고양이의 시간 배우들의 썰왕썰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손이 짧아, 팔이 짧아가지고 이게 무엇일까요? 친들의 폭발 플루토입니다. 뭐? 뭐? 확! 강지예요. 뭐야?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멍멍이 넘치는 랩터. 난 배나라라고 해. 저부터 뽑나요? 네, 뽑아주세요. 네. 뽑았습니다. 읽어봐주세요. 랩터 플루토로서 문해방 참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 마지막에 끝날 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참치한테. 참치야, 참치 맛있었어. 고마워. 꼭 진실된 사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한테 분명히 약간 진지하게 하지 말자고. 여러 참치분들 사랑하세요. 진실된 사랑만이 답입니다. 너무 진지해, 재미없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랑. 네. 뿅. 옛날 사람. 자. 랩터 플루토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전해주고 싶은 말. 비 내리는 시간을 겪고 있는 플루토와 랩터 같은 많은 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운명 같은 그런 천국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무대에서 다정한 마음들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진지한 강지혜였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시간 실황 중계를 관람해 주신 외국 팬. 땡큐. So much. 언젠가 같이 또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날. 오셨나? 실제로 무대와 극석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가장 좋아하는 넘버? 가장 좋아하는 넘버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네. 랩터가 저를 계속 루이라고 부르다가 처음으로 플루토라고 불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떻게 알아보는 건데? 너도 이미 알잖아. 눈을 보면 알게 돼. 목소리로 알게 돼. 너의 마음이 알려줄 거야. 네 운명이 누구인지 나를 알아보기만 하면. 뭔데? 나는 강아지과 인간 또는 고양이과 인간이다. 어떤 것 같아요? 고양이과. 그래요? 전 강아지. 어떤 면이? 말도 많고요. 잘 뛰어다니고요. 밥도 막 거부치고 막. 제가 왜 고양이과 인간이라고 했냐면 잠이 많아요. 고양이가 맞아요. 굉장히 오래 자죠. 맞아요. 거의 24시간에서 17시간 잔다고 보시면 돼요. 맞네요. 랩터 플루토.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찰떡 캐스팅이네요. 마지막 하나네요. 네. 자, 정말. 잡아. 내가 가장 애정하는 랩터 플루토의 행동. 내가 가장 애정하는 랩터 플루토의 행동. 저는 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목을 항상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혹시 강아지가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럼 너무 디테일하네요. 이제 랩터가 이렇게 저를 혹시 뭔지 이거... 알아요? 그럼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어깨가 올라가요. 이건 봤어. 봤어? 고마워. 진짜 플루토가 되어서 느꼈던 감정에서 나온 행동인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제일 애정합니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아라떼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며 배나라. 오케이. 아라떼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희 콘텐츠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죠? 알림 설정! 네. 오늘 어떠셨어요? 행복했습니다!